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 땅을 20년간 남이 사용했을 때내 땅의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그 상속받은 땅이 있고, 현재 이제 도지로 해가지고, 남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보면은 그 묵혀놓은 밭이나 빈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농 같은 경우에는 도지를 주면은 뭐 도지비를 받죠. 받는데 솔직히 밭 같은 경우에는 그 맹지거든요. 옛날에 지게 지고 막 야산에 막 하던 그런 농사 짓는 데는 농사 지어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뭐 시골에 다 80대, 90대 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좀 농사 좀 지어 먹으세요 해도 안 짓습니다. 실제 내 땅을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내 땅을 빡 뺏기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여기 민법에 보시듯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245조에 보면은 20년간 소유를 해가지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요 뒤에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등기까지 하면 소유권을 그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등기를 해가지고 10년 이상 지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은 다른 주인이 나타나도 이 등기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도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하니까 이 점유취득 시효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해서 점유하면은 그 타인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왜 생겼냐? 왜냐하면 토지야 50년, 100년 지나도 등기한 사람 소유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일반 상식인데 법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사회 질서 안정, 또뭐 입정이 곤란한 경우를 구제한다,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 소유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오래 사용하면 그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포기하면은 20년 후에 땅은 남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을 무조건 자기가 20년 점유했다 해서 자기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점유취득시효, 이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20년간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소유 의사가 있을 것, 당연히 다제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소유 의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인의 행세 관리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밭이 있는데, 남의 밭인데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거 내 밭이니까 다른 사람 그 농작물, 그 자기가 지은 농작물 이런 거 다른 사람 뽑아가지 못하게 말린다든지, 아니면 뭐이 땅은 내 거라는 거를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온하게 점유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뭐 폭력이나 강압 성이 없이 어떤 땅 소유자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도 자기 거로 생각하고 계속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큰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점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 이게 뭐 가수가 공연장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수 있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땅 주인이요 하면서 그 땅을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년 이런 조건을 갖췄으면 마지막에는 소유권을 그 20년간 사용한 사람한테 등기 이전이 돼야
최종적으로 이 땅은 예,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기존 원래 땅 주인은 아무 대처를 할 수 없느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20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걸 할 수 있다. 뭐냐면은 네가 19년 동안 내 땅에서 뭐 이렇게 땅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이득에 대해서 나한테 반환을 해라. 예, 이렇게 하면은 아까 취득 시효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나한테 돌려달라. 이제 소송으로 그런 거죠. 이거는 반드시 20년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자기 땅을 만약 그 사람 명의로 이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내 땅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너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지 말라. 예, 이런 소송을 하는데 문제는 그 법률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비용도 많이 들겠죠. 뭐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진행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유 취득 시효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땅 소유자는 그런 점유 취득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를 법에서 소송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 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송 결과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직접 소유자, 땅 소유자가 냈다는 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빌려주더라도 만일에 농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개정농지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농지 대장에다가 임대차 관계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등재를 해야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해야 법적으로 이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구두로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예, 농지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